이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회창이 있다고 믿고 식단을 짜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기회창,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개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회창과 관련된 팩트를 짚어드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회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한 개념입니다.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단백질을 즉시 공급해주면 근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전통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가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반박하는 논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요. 이론적인 부분보다 경험과 관찰이 중요한 영역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창, 신속히 영양을 공급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리코겐의 회복. 두 번째, 근육 분해의 방지. 세 번째, 근압성 및 근비대. 기회창에서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우선 탄수화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훈련 시 주된 에너지원은 글리코겐의 분해산물인 포도당입니다. 만약 글리코겐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세션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무산소, 유산소 운동 모두에서 수행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글리코겐 합성률은 최대가 되고요. 이때 적절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이 기회창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즉각적인 탄수화물의 보충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섭취 타이밍을 지키는 것보다 하루 총 섭취량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코겐의 회복은 운동 직후 시작되고요. 보통 하루 정도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든 느리게 회복하든 운동 수행력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탄수화물 타이밍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운동인입니다.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침 공복 운동의 경우 기회창이 적용되고요. 운동 직후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항 훈련을 하는 날의 경우 5g per kg 체중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매 끼니 탄수화물을 적절히 분배하면 되고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중분할을 하는 운동인입니다. 운동 사이의 텀이 8시간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기회창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운동 후 신속한 탄수화물의 공급은 글리코겐을 빠르게 회복시켜 2차전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바디 프로필, 대회 준비 등으로 평소에도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셨으면 운동 직후에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평소에도 부족한 글리코겐으로 생활을 하셨을 거고요. 고강도 웨이트 훈련 후에는 거의 고갈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아마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동 끝나고 걸어갈 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바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나랑드 사이다 특가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 하반기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하고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싸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근손실 방지 및 근비대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려는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는 가중됩니다. 운동 후
근 손실을 막아주는 핵심 기전은 인슐린 스파이크입니다. 인슐린의 경우 아나볼릭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운동 직후에는 항이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동 직후 웨이프로틴 20에서 25g 정도만 섭취하셔도 근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인슐린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웨이프로틴 한 잔을 마시면 대략 40분 후에 인슐린이 피크를 찍고요. 아미노산 농도는 50분 내에 피크를 찍습니다. 일반식으로 섭취를 할 경우 소화가 더 느려서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왜 웨이프로틴이 일반식보다 운동 직후에 더 근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지 다뤄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쉽게도 운동 직후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운동 후 0.4에서 0.5g/kg의 단백질 섭취는 근압성을 최대로 자극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운동 직전에 충분한 아미노산 또는 단백질이 공급되면 운동 직후에도 근압성을 자극할 정도의 아미노산이 남아 있어서 운동 끝나고 추가 섭취가 불필요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반박 논문들이 저희와 같은 운동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헬스장 가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지 않나요? 운동 직전에 식사를 해버리면 속이 더부룩하고요. 퍼포먼스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 운동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식사를 하셨다면 운동 직후 바로 25g 내외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것은 유효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나볼릭한 효과는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타이밍상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헬린이 비훈련자의 경우 공복 운동을 제외하고 단백질 타이밍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인 1.6g/kg 체중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훈련자 또는 보디빌더의 경우 단백질 섭취 타이밍 지키기, 류신이 풍부한 양질의 근원을 충분히 섭취하기 등 이러한 사소한 노력이 결과에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저도 기회창이 있다고 믿고 식단을 구성하는 편이고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보다 근육이 잘 붙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창 관련된 연구들은 큰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운동 직후 영양 공급에 급성 효과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장기 연구는 부재합니다. 급성으로 측정한 근압성 지표가 반드시 장기 근비대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급성으로 효과가 없었어도 길게 놓고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영양 공급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였고요.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이 뭐냐? 첫 번째, 기회창은 미지의 영역이며 믿음의 문제이다. 혹시 파스칼의 내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신을 믿고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인데요. 기회창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회창이 있다고 믿고 식단을 짜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은 단백질에 비해 섭취 타이밍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조절하면 된다. 세 번째, 운동 직후 0.4에서 0.5g/kg의 단백질 섭취는 근압성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다. 넘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으니 운동 끝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